2016년 8월 GTQI 일러스트레이터 2급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작품은요, 이렇게 원숭이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보면 도형, 변형툴,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파일 뉴, 새로운 도큐먼트를 만드는데 조건은 밀리미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터 형태를 하겠다라고 하셔야 CMYK,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이때 종이는 문서의 크기는 100mm에 80mm네요. 위드스에 100, 하이트에 80 좋습니다. 오케이. 자, 빈 도큐먼트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 처음부터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앤 그리드에 가셔서 요기요. 가이드 앤 그리드를 20mm짜리를 서브 디비전 20mm에 한 개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그리드의 색상이에요. 그리드의 색상을 조금만 어둡게 확인해서 약간 어둡게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요. 보기는 뷰 메뉴에 쇼 그리드를 보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눈금이 나타나졌습니다. 이렇게 눈금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종이에도 이렇게 20mm입니다. 자, 뷰 메뉴에 가셔서 룰러를 한번 봐볼까요? 룰러, 쇼 룰러, 컨트롤 R 되고 있고요. 이렇게 20mm마다 종이에도 자로 이렇게 선을 그려놓으세요. 그럼 위치를 잡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원숭이 얼굴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이 요 가운데에 들어가 있네요. 앨리스 툴로 스트로 칼라 없음 필 칼라는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이 화면을 좀 키워서 자 주어진 조건이 M90 Y50이에요. 자 볼까요? M 마젠타 90 Y 옐로우 50요 색상이고요. 요 칼라는 자주 사용하니까 스와치스 패널에 뉴하고 등록하십시오. 오케이. 그럼 여기 등록이 돼 있으니까 다음번에 갖다 쓰기 수월하겠죠. 자, 원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얼굴의 느낌은 한 요쯤 될것 같고요. 회전도 살짝 줘볼까요? 이렇게. 회전은 선택 툴에서 바운딩 박스 바깥에서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을 일단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아, 얼굴을 회전 주지 말고 그린 다음에 한꺼번에 회전을 줘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귀도 그려볼까요? 귀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 앞에 더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네요. 걔를 그릴 때. 자, 이때 주어진 조건이 마젠타 10, 옐로우 30. 마젠타 10, 옐로우 30. 요 칼라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와치스에 뉴하고 오케이 등록해 놓겠습니다. 자, 귀를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그려볼까요? 자, 두 개의 귀를 리플렉트, 반사 주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중심을 지정해서 프리뷰, 미리 봤더니 좋네요. 카피, 복사를 했습니다. 자, 얼굴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브링 투 프론트. 자, 그 다음에 얼굴의 모습을, 자, 우리가 요 칼라로 한번더 얼굴을 약간 둥그렇게. 자, 얼굴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얘를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자, 얘는 조금 키우고. 펜툴로 여기서 그려볼게요. 그냥 바깥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십시오.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보이십니까? 되셨죠? 그냥 얘를 얼굴에서부터 그리려면 곡선을 그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십시오. 네, 좋습니다. 머리 꼬랑지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꼬깔콤 모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삼각형이죠. 폴리곤 툴에 가서 빈 공간 쿡 찍어서 얘를 삼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꼬깔콤은 봤더니 컬러가 샷 50, 샷 50, 0, 0.
자, 요 컬러도 뉴 해서 등록해 놓겠습니다. 자, 모자를 그려볼게요. 봤더니 약간 길쭉한 것 같아요. 요렇게 했고요. 자, 여기 모자를 봤더니 노란 줄이 이렇게 두 줄이 있네요. 자, 노란 줄두줄 그립시다. 자, 펜툴로. 자, 여기다가 선 하나 그렸고요. 자, 이렇게 그려준 선은 필 컬러 없음, 스트로크만 있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얘를 하나 그린 거를 좀 넉넉하게 하나 그린 걸 복사해 볼까요? Alt 키를 눌러서 노랑이 들어갈 부분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Alt 키를 눌러서 또 노랑이 들어갈 부분 조금 더 내리고 예, 좋습니다. 요만치 그린 걸 디바이드 해 볼게요. 자,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어 주시고요. 디바이드 버튼을 눌러서 나눴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을 빠져나오시고요. 요 컬러는 지금 색상이 옐로우 백이네요. 옐로우. 필 컬러 앞으로 하시고요. 마젠타 0, 옐로우 백. 옐로우 백. 요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옐로우 백인 상태에서 펜툴로 나머지 작업도 완성해 볼게요.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모자 위에 꼬랑지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펜툴로 꾹꾹 찍으십시오. 하나 완성했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빈 공간 또 하나 완성하시고 컨트롤 키또 하나를 이렇게 완성하시고 컨트롤 키.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걸 이따 모자 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머리에 잘 배치. 자, 그다음 이제 눈을 한번 그려볼까요? 눈의 색상은 깜장색이죠. 흰 걸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원툴에 가셔서. 자, 눈의 색상은 까만색 스트로크 없음. 그래서 눈을 그려봅니다. 슉 길쭉하게.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볼까요? 간의 눈동자. 조금 작은 타원을. 필칼라 흰색. 한번 더 그려볼까요? 조그만 동그라미를. 자, 눈동자 그렸습니다. 자, 이쪽 반대쪽은 눈이 자, 필컬러 없음 스트로크 흰색 블랙백으로 2포인트로 그리래요. 자, 스트로크 두께 여기서도 지정할 수 있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도 웨이트 요 부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선쿡 찍으시고 눈동자 쇽 완성을 했어요. 어우, 너무 뾰족한데요. 조금만 당겨서. 자, 눈 윙크하는 모습 완성했고요. 자, 그 다음 코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코 부분을 좀더 확대를 했더니 브라운 계열 색상입니다. C 얘는 흰색, 마젠타 70, 옐로우 50, K 40. 마젠타 70, 옐로우 50, K 40. 요 컬러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스와치스에 뉴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어요. 다시 샨용 마젠타 70, 옐로우 50, 블랙 40. 오케이. 자, 등록을 했고요. 자, 코 그리시고 그리고 입 그리고 배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펜툴로 입의 색상은 안에 핑크가 있고 테두리가 요 주황 계열 요걸로 되네요. 70, Y50에 2포인트. 자,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뒤집고 여기 색상을 우리 아까 스와치스에 등록한 요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펜툴로 필 컬러 없음 해가지고 입 옆으로 되어 있는 수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입 옆으로. 얘는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입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돼요. 오렌지, 브링 투 프론트. 완성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완성했고요. 자, 얼굴을 이제 살짝 삐뚤게 해볼까요? 선택 잡은 걸 살짝 삐뚤게. 크기가 좀 컸군요.
제가 그리드를 그려놓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살짝 옆으로. 오케이. 잘된것 같아요. 이제 몸통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을 색상은 핑크 계열이네요. 자,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 자, 이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했다가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에 오셔서 몸통을 그리겠습니다. 자, 몸통을 이쯤. 자, 이쯤 일단 몸통을 그렸고요. 살짝 삐뚤까요? 그냥 해보죠. 그 다음 펜툴로요. 여기 팔 하나를 자, 버리고 타원을 그려서 팔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타원을 이렇게 그렸고요. 직접 선택 툴로 요점한 개를 뾰족하게, 그리고 얘를 좀 둥그렇게. 그러면서 얘가 펜을 옆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서 모습을 조금 바꿔보죠. 됐습니까? 네. 이런 모습으로 팔 하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회전을 해서 모양을 잡고 갖다 놔볼게요. 알트키를 눌러서 뒤집을까요? 리플렉트 툴 하겠습니다. 알트키 눌러서 중심을 지정해서 카피. 그리고는 크기를 좀 키우고 얘를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좋아요. 그리고 얘랑 두 개를 선택해서 반사하겠습니다. 알트키를 눌러서 콕 집었는데 버티컬 카피. 자, 복사했고요. 다리죠, 다리. 다리도 살짝 회전 위치 잡고 발이니까 조금 길게 좀더 회전. 자, 얘도 회전 위치 잡고 좀더 길게. 아, 일일이 하나씩 그리는 것보다 조금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어떤 색상이냐면 요 얼굴 색상으로 하트가 그려지려고 합니다. 자, 얘도요. 그냥 원을 일단 이렇게 그리고 자, 하트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랑 점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앵커 포인트 점을 그리고 요 가운데 점을 이렇게 내리십시오. 재빠르게 하트가 가운데 그려졌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트. 그죠? 얘가 지금 못생겼네요. 그래도 그냥 해보죠. 우리가 빨리 그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좀 뒤집어서 우리 꼬랑지는요. 그선 중에서 스피럴 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아, 얘는 기본가. 자, 꼬랑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골뱅이 그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가 근데 많이 꼬여야겠어요. 그러면 방향은 일대 시작해서 돌아가고 캔슬. 자, 이거를 그냥 그린 다음에 마음에 요요요 저기 앵커 포인트를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서 써볼까요? 자, 회전을 잠깐 해볼게요. 뒤집어져야겠군요. 반사. 버티컬, 오케이. 뒤집었고요. 회전도 잠깐 줘서. 확대를 좀 하고. 자, 이때 앵커 포인트를 좀 버려보죠. 요거 하나. 요 점, 앵커 포인트 버리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요 앵커 포인트 살짝 내려보죠. 살짝 내려서. 뭐 이런 형태로 그냥 그릴 거 그랬나 보네요. 자,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자, 꼬랑지를 그렸고요. 선으로 그렸으니까 스트로크에 적당한 두께를 주겠습니다. 아우, 너무 많이 줬네요. 한4 정도 주면서 모퉁이는 동그랗게. 꼬랑지. 이렇게 해서 갖다 놨습니다. 꼬랑지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하트를 그려서 마무리를 줘보죠. 이거 몸집이 전체적으로 조금 커져야겠네. 모자는. 자,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하트는요, 요 칼라입니다. 선택을 했다가 펜툴에 가셔서 여기 가서 하트 하나를 그려봅니다. 드래그앤드롭 해서 곡선을 만드시고요. 이쪽 가서 또 그려볼까요? 쬐그만 하트를 드래그앤드롭 해서 곡선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완성해 봤습니다.